번째 포인트, 평면도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평면도법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려보지 않는 이상 이 평면도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몇 시험에서 잘 나오는 도법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평면도법은 평면도학이라고도 하며 평면도형을 작도법에 적용하여 평면상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면도법을 그리기 위해서는 컴퍼스를 주로 이용해서 사용하며 정확한 작도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직선에 관한 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선에 관한 도법은 직선의 수직 이등분, 직선의 평행등분, 두 직선의 교점과 만나는 정점을 연결하는 직선, 직선 끝에서의 수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작도법은 직선의 평행등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도법과 그림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선의 수직 이등분입니다. 만약 가로나 세로로 된 선이 있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등분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주어진 선의 양끝을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를 이용해서 원호를 각각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의 양끝에서 그려진 원호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아래 그림에서는 바로 A와 B가 되겠죠. 자, 이 AB를 연결하게 되면 선을 정확하게 이등분하게 됩니다. 직선의 평행등분은 주어진 직선을 평행등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작도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직선의 평행등분은 주어진 직선 AB가 있다면 평면으로 n등분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직선 A와 B의 A에서 임의 직선 AC를 그리게 됩니다. 직선 A와 C의 선위에서 A에서부터 동일한 길이로 1에서부터 5까지의 점을 구합니다. 자, 이 숫자 5는 등분하고자 하는 개수니까 원하는 대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선 A와 C 위에서 마지막 점인 5에서 B로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다음 1에서부터 4까지 O와 B와 동일한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A1, A2, A3 이와 같이 총 5개로 선이 평행하여 등분하게 됩니다. 자, 두 직선이 교점과 만나는 정점을 연결하는 직선인데요.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교점은 두 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어지게 되면 어디쯤에서 반드시 두 선은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교차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선 사이의 교점과 만나는 선을 긋고자 할 때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선을 긋고 싶은 만큼 임의의 정점을 만들어서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머릿속에 천천히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어진 두 선 AB와 CD의 교차하는 임의의 평행선 EF와 GH를 그립니다. 정점 P와 G를 H에 연결하는 선을 걷습니다. 정점 E와 F에서 앞서 걷던 G와 P, P와 H에 평행하도록 선을 걷게 되면 교차점 콤마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점 P와 P 콤마를 서로 연결하게 되면 주어진 직선 AB와 CD가 만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게 됩니다. 각에 관한 도법은 각의 이등분이 있는데요. 이 작도법도 비교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각을 다시 이등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원을 중심으로 하는 임의의 원호를 그리게 되면 교점 A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A와 B에서 임의의 반지름으로 원호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서 구해진 원호의 교차점이 있는데 바로 이 교차점과 O를 연결하게 되면 정확한 각도로 이등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 작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각형 작도법은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 한 변이 주어진 정오각형 등이 있습니다. 자, 한 변이 주어진 정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 AB에서 각각 수직 이등분선인 CF를 구하게 됩니다. 자, 교점 C에서 AB와 같은 길이 점, 길이의 점 D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D와 A를 연결하는 선을 만듭니다. 직선 AC의 원호를 D를 중심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A와 D의 연장선과의 교점 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E의 원호를 A를 중심으로 그리게 되면 직선 CF와의 교점 F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AB를 반경으로 하는 원호 F를 중심으로 그려서 각각 G와 H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각점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한 변이 주어진 정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원과 원호의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과 원호의 작도법은 원주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긋기와 임의의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원주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긋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점인 O에서 원주 밖의 정점을 연결하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점인 O와 원주 밖에 있는 점 P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직선 OP를 수직 이등분하여 교차점 Q를 구합니다. 이 O와 Q를 반지름을 하는 원호를 Q를 중심으로 해서 그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주와의 교점 A와 B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해진 A와 B를 P와 직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때 OAP와 OBP는 서로 각이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임의의 세 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이 작도법은 임의의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임의의 세 점 A와 B, C가 있습니다. 자, 이 A와 B, B와 C를 직선으로 서로 연결합니다. A와 B, C를 각각 이등분하고 수직 이등분선을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교점 O를 구하게 됩니다. 자, O를 중심으로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점 O는 A와 B, C를 모두 지나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